엄마 책 읽어주세요. 안녕 여러분. 오늘 꿈나라에서 만나볼 동화는 바로 자린고비와 달랑곱재기예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먹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자린고비 영감과 그의 못지않게 구두쇠인 달랑곱재기 영감이 살았어요. 두 영감 모두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지요. 하루는 자린고비 영감이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굴비가 아주 짭조름하니 굴비 한번 쳐다보고 밥 한 숟갈 먹고들 해라. 아니 영감, 굴비를 저렇게 매달아 놓고 쳐다보기만 하는데 무슨 맛이 난다는 거예요? 먹어봐야 짭조름한지 싱거운지를 알지. 자린고비 영감은 부인의 불만 가득한 말에도 전혀 끄떡 않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밥 한번 먹고를 계속했지요. 그때였어요. 이놈, 이 할아비가 굴비는 한 번만 쳐다보랬지. 두 번 쳐다봤으니 밥도 두 번 퍼서 먹거라. 네, 할아버지. 자린고비 영감에게는 어린 손자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다른 날, 달랑곱재기 영감의 집에 아침 풍경이었어요. 예, 어미야, 이게 웬 국이냐? 네, 아버님. 아까 이른 아침에 생선 장수가 왔길래 생선을 뒤적거린 손을 씻은 물로 국을 끓였어요. 아이고 이런, 그럼 손을 우물에 씻었어야지. 그래야 두고두고 오래 끓여 먹을 거 아니냐. 네? 아, 죄송합니다, 아버님. 두 영감 모두 정말 소금보다 짠 구두쇠라는 건 확실하죠? 바람이 매서운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지요. 자린고비 영감은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디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아이쿠, 이런, 여기 구멍이 뚫렸네. 아이고, 추워. 자린고비 영감은 서둘러 종이를 찾아 뚫린 문틈을 메우려 했지만 종이 크기가 너무 작았지요. 이를 어쩐담?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먼. 자린고비 영감은 이웃집 달랑곱재기 영감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워낙 작은 종이 위에 글씨를 쓰느라 무슨 글자인지도 모를 정도였지 뭐예요. 달랑곱재기 영감, 안녕하신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자네에게 신년 운세를 듣고 싶으니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운세를 자세히 써서 보내주면 고맙겠네. 그럼 잘 지내게나. 자린고비 영감은 달랑곱재기 영감에게서 올 긴 답장을 생각하며 기뻐했지요. 하지만 편지를 보낸 후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었어요. 대체 달랑곱재기 영감은 왜 답장을 안 보내는 거야? 에치, 이러다 겨울 다 가겠네. 아휴, 추워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자린고비 영감은 달랑곱재기 영감 집으로 달려갔지요. 자네, 안에 있는가? 있으면 당장 나와보게. 응? 자린고비 자네가 웬일로 왔나? 무슨 일 있나? 무슨 일? 내가 자네에게 간곡하게 신년 운세를 써서 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답장을 안 보내는 건가? 아, 미안하네. 하지만 나에게도 사정이 있었어. 그 사정이 무언가 들어보지. 다름이 아니라 난 자네에게 신년 운세를 자세히 써서 보내고 싶었지. 그런데 그렇게 긴 글을 쓸 종이를 아무리 찾아봐도 집에 없지 않은가. 정말 미안하네. 그 말을 들은 자린고비 영감은 화가 났어요. 그럼 지금 당장 내가 보낸 편지 돌려주게. 자네가 준 편지? 때마침 우리 집 문에 구멍이 났길래 그 편지로 이미 메웠는걸? 뭐라고? 내 종이로 자네 문구멍을 막아? 에이, 이 편지는 내 종이로 쓴 것이니 내가 도로 가져가겠네. 불만 없지? 자린고비 영감의 심술에 달랑곱재기 영감도 화가 났지요. 알았네. 그렇게 하세. 하지만 그 종이에 붙은 밥알은 내 것이니 다 떼어놓고 가게나. 뭐? 밥풀? 그렇네. 밥알을 네 톨이나 썼으니 남김없이 떼주게나. 떼주기 전까지는 못 돌아가네. 종이에 붙은 밥알을 어떻게 떼나? 이 영감이 또 억지 부리네. 자네 억지는 어떻고? 못 말리는 자린고비 영감과 달랑곱재기 영감은 작은 종이 한 장 때문에 그렇게 한참을 싸웠더래요.